이쪽으로. 아니 그럼 안 돼. 화이팅! 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올해도 저희 녹수농원 포도가 가평군 300농가들 그 품평회를 해가지고 우수상을 탔습니다. 그래, 작년에는 최우수상을 탔는데 올해는 아마 다른 농가가 좀 잘해가지고 저희 녹수농원이 2등을 한 것 같습니다.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한 것보다도 소비자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셔가지고 우리 운학산 녹수농원 포도가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. 그래 이렇게 이제 그 가평군에서 우수상 이렇게 판데 상금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. 작년에는 1등이 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올해 저기 저 30만 원이네요. 와, 그러면 최우수상 작년에 탄 상금이랑 똑같습니다. 그래도 1년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까 보람이 있네요. 열심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녹선 농원의 이 포도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념할 게, 요즘 이제 저희 단풍이 이제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게 올해 단풍이 이렇게 지금 들어야 내년도에 봄에 이제 4, 5월 달 가가지고 잎 새순이 네 잎에서 다섯 잎까지 이 양분이 그대로 그거를 싹을 틔우게 합니다. 그래서 가을에 이 단풍이 중요한 겁니다. 왜 산에 이렇게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가, 겨울에 그 엄동설안에 극한 추위에도 그 산 위에서 나무들이 견디고 봄에 새싹을 틔우는 이유가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. 만약에 이 단풍이 이렇게 노랗게 안 들고 그냥 잎이 다 떨어지면은 그 내년도 저장 양분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를 입습니다. 그래서 많이 나무가 죽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올해 이제 이렇게 또 노랗게 이렇게 단풍이 드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싹을 잘 틔울 것 같습니다. 겨울에 월동 준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에 신경을 써야 될 게 요 단풍을 잘 들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가을에 감사비료 줄 때 될 수 있으면 질소질은 좀 적게 주고 그 인산가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게 빨리 단풍이 들게 됩니다. 질소질 같은 거는 이제 연면시비 같은 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애 낳고서 이제 기운이 없을 때 미역국을 먹는 식으로 이 과수나무도 이제 열매를 다 따게 되면 기력이 쇠진해집니다. 그럴 때 약간 질소를 주는 게 나무 잎이나 이 나무 줄기에서 광합성 작용을 왕성히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단풍이 들게끔.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은 또 이게 저 과다한 시비로 나무가 단풍이 잘 안 됩니다. 질소질이 많으면. 그러니까 적당히 적은 양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감사비료도 잘 줘야지 너무 그 질소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내년에 또 열매와 싹이 잘 안 나게 됩니다. 그리고 겨울에 이제 동해를 입게 되고. 그래,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가지고 저희 녹수농원이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.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풍년농사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